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보문 제198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 기도에 제석천왕의 가르침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는 제석천왕 제9의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보배집 556페이지 10대 명왕을 존중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의 원성치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10대 명왕 본전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10대 명왕 본전 진언 놈 호로호로 짓다 짓다 반다 반다 하나 하나 아밀리제 엄박엄 호로호로 짓다 짓다 반다 반다 하나 하나 아밀리제 엄박엄 호로호로 짓다 짓다 반다 반다 하나 하나 아밀리제 호호호 엄박. 신중의 10대 명왕들은요, 불보살님의 자비를 상징하는데요. 아무리 악한 중생이다라고 하더라도 꼭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각기 분노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10대 명왕 역시 불보살님들의 화연이죠. 부동명왕은 대일열애인 비로자나부를 나타내고요. 또 항삼세명왕은 아총여래부를 나타내고, 군다리명왕은 허공장보살을 나타내고요. 대위덕명왕은 문수보살을, 또 금강야차명왕은 불공성취여래를 나타내고, 또 공작명왕은 공작을 신격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애염명왕은 바로 금강살타를 나타내고, 보척 명왕은 보현보살, 무능승 명왕은 지장보살, 또 대륜 명왕은 바로 미륵보살의 화연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군이나 육계 육천인 마왕, 즉 마라파순이다라고 하죠. 마라파피아. 이건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로 인해 형성되는 걱정, 근심, 번뇌를 결국 신격화한 것이고요. 결국은 불보살님이나 마왕, 마군이 역시 모두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 작용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군기가 둔한 무지한 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신장이나 마군이들이 있는 줄 알고요. 그곳에 기도하고 빌고들이 있어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하연론에 보면은 장신 위기 장심 위신이라 그래서 몸을 장애하는 것은 전부 귀라라고 했고요. 마음을 장애하는 것은 신이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몸과 마음을 장애하는 귀신들이 가득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하고 있는, 또 헐뜯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장애물은 다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신자, 정신신자. 그래서 마음이나 정신을 일컫기도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한 생각, 성냄을 일으키면 우리는 지옥귀신이 되는 것이고요. 탐욕심을 일으키면 악귀귀신이 되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축생귀신이 되고요.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 하늘신이 되는 것인데요.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고, 또 천상락도 받고 지옥고도 받는가 하면 호법심을 일으키면 호법선신이 되고요. 술에 취하면 주신이 드는 것이고요. 화를 내면 화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슬픔에 빠지면 바로 애신에 들리게 되는 건데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늘 천상응락의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불법, 바른진리를 전하는 SI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198회차 서기 보냈습니다.